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때 있었던 일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리더라고요. 와, 약간 그때 그냥 그 기억이 그 몸이 기억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네요. 약간 옛날 오빠도 오늘 데리고 와야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훈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병철 선배, 태호 선배와 함께 10년 만에 돌아온 뉴 감사합니다 공연을 하러 갑니다. 2011년 8월 14일에 감사합니다가 첫 코너가 런칭이 됐는데 방송 나가는 날 기준 2021년 8월 14일 감사합니다 10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어렸을 때 감사합니다 많이 따라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그때 좋아했던 이제 팬들 모시고 공연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너무 아쉽지만 무관중으로 공연을 기획을 했고요. 이렇게 이상훈 TV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번에 이제 선배들한테 통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10년 됐는데 팬들을 위해서 기념 공연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을 때 또 두 분 다 너무나 흔쾌히 재밌겠다고 해주셔가지고 만나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버전으로 조금 바꿔봤고 오늘 가서 연습을 조금 맞춰보고 한번 공연까지 보여드리는 모습 그리고 얘기들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오늘 공연할 장소는 윤영빈 소극장입니다. 아유, 또 대관해주신 우리 윤영빈 선배님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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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네. 우리 제작비 많이 썼네. 야, 여기도 오랜만이다 진짜. 야, 오랜만에 급제가 나. 영철아, 너는 야, 너는 뒤에서 계속 부르는데. 이거 돌고 있는 거야? 뭐야, 성훈아. 안녕하세요. 성훈아, 돌고 있는 거야? 세상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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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쉐쉐.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아리가또고자마스 도쿄올림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규어 샀는데 너무 노말해. 또 샀어. 아, 데미지 버전 안 나와서 짜증 났는데. 별로야. 상처 입히는 커스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비싸. 내 피규어가 조카 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다리가 따로 놈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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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대 만나. 둘 다 결혼해. 나만 혼자 솔로여서 감사합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뭐야? 아, 결혼한 걸 후회한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혹시 내가 술 먹고 내 속마음 얘기한 적 있어? 매일. 와우!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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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어서 노화 났나 봐. 아, 눈이 점점 나빠져서 큰일 났는데 마누라가 예뻐 보여. 감사합니다. 예뻐. 감사합니다. 아, 눈이 너무 나빠졌어. 아우, 얼마나 나빠졌길래 그래. 정우성 씨?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우성 비킬게요. 형. 눈이 얼마나 나빠진 거야? 여보.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 마스크 맨날 써. 아 답답해. 답답하고 찝찝하고 짜증난다. 뭔 소리지 하나도 안 들리고. 마스크 쓰니까 잘생겨 보여.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어. 나 잘생겼지? 마스크. 아 잘생겨 보인다. 어 이렇게 하니까. 야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장난치지 말고. 봐봐. 나 잘생겼지. 여보. 뭐야? 감사합니다. 여보. 너 병원 가봐. 감사합니다. 여보. 가봐. 감사합니다. 여본데? 감사합니다. 골목길에서 여자친구나 분위기 잡고 몰래 뽀뽀하려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 나서 큰일 났는데 어떻게 아, 아빠 옆에 다른 여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5만 원이 감사합니다 말하지 마 감사합니다 말할 거야 10만 원이 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말하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 앞에가 아팠어 어떻게 아 방구 껴서 냄새 날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아 그 순간에 사람 타서 큰일 났는데 어? 그 사람 손에 쓰레기 봉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사람이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어우 냄새 아 연기인데 꼈다 야 와와와와와와 계속해서 영화 속 감사한 일 영화 킹덤 아신전 와 나 좀비야 나 사또 나 전지 계속해서 올림픽 속 감사한 일 양국 단체전 뭐야? 이거 세 명이 다 써야 되는데 한 명 어디 갔어? 아 단체전에 한 명 어디 간 거야? 뭐야? 나 전지현. 오! 와! 오! 오! 좀비 죽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죽었어! 감사합니다. 전지현 파이팅! 어 죽어 죽었어. 아 가만 있어봐. 나 요즘 개인기 연습하는데 잘 안 돼. 아, 어? 어 무슨 개인기? 무슨 개인기요? 노홍철 개인기. 해봐. 안녕하세요, 노홍철입니다. 뭐야, 하나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아, 뛰어, 뛰어봐, 숨 차게. 더 뛰어, 더 막, 막 숨 차게. 숨 막, 숨이 차, 숨이 차, 지금이! 안녕하세요, 노홍철이에요. 감사합니다. 똑같아. 감사합니다. 뭐야, 어, 똑같아. 숨이 차도 똑같아. 뭐야. 아, 그럼, 그럼. 나도 개인기 있는데. 네, 네, 네. 어. 나 저기 트랜스포머 메가트론 할 줄 알아. 메가트론? 어. 메가트론. 아 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 아이, 아이 사. 아, 목캔디 먹어요. 자. 아이 메가트론. 뭐야? 쭉쭉 깎아. 쭉쭉 깎아라고 했네. 어 들린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아 메가트론이고 꾹꾹 깎아 막 맞았어요. 이런 거 옛날 거야. 최신 거라 해야지. 내가 계획 보여줄게. 이러고 나오나 하려고 그러지. 어 머리 넘기지 마. 이거 하지 마. 아니야 진짜 이거 최신. 최신? 네, 최신 친구들만 제일 어? 알 걸. 한번 믿어보자. 오. 나 좋아. 전지. 계속해서 영화 속 감사한 일 영화 어벤져스. 나 캡틴 아메리카. 오. 나 토르. 오. 설마. 나 블랙 미드. 아 왜 자꾸. 아 자꾸 여자 캐릭터해. 남자 못해? 하루에 여장을 하나 입에 가지가 더. 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하겠죠. 한 번만. 알았어 블랙 위도우 한 번. 블랙 위도우. 알았어. 아 어벤져스 어셈블. 예. 아 오랜만에 캠핑 오니까 너무 좋다 야. 너무 좋아. 삼겹살 파티야. 삼겹살 파티. 아 맞아 그 앤트맨이 그 불판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빨리 오라 그래. 아니 앤트맨 오늘 못 올 수도 있다는데. 아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어? 아 불판이 없어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아 나 진짜 짜증나 진짜. 불판 여기 있지.
어? 여기다 그거 먹자. 소뚜껑이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이거 비브라늄 아니야? 들러붙지 않아요. 야, 이거 좋네. 색깔 봐라. 여기다 마늘, 여기다 고기. 김치까지. 오, 와우, 허리 와. 절대 풀 좋다. 누가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했지. 오. 이 스토버리 컬러 그냥 빡빡빡. 저기 나무 나무 없던데. 저기 있는 나무 저거 팬 거야? 그렇지. 저거? 어? 잘 탄다. 와우. 감사합니다. 잘 타. 감사합니다. 이것도 태우자. 아, 이것도 태워. 따뜻해. 아, 빨리 먹게, 먹게.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뭐야. 아, 굽자. 아, 목이. 아, 목이 너무 잡게 돼. 아, 잡아, 빨리 잡아. 아, 잡았다. 에이, 안 잡았네. 잡았어. 아, 안 잡았어. 아, 봐봐. 딱. 아주네. 한입 덜었네. 와우. 감사합니다. 나 고생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삼겹살 작았는데. 야. 와. 형. 너무 재밌다. 내가 좋아하는 마블이랑 이런 거 하니까 더 재밌다. 좀 안 맞았는데 재밌게 재밌었어. 그래도 이게 연습 안 한 것처럼 잘했어. 재밌긴 한데 형이 여장하고 맨날 가발 쓰고 이거 나이 먹고 이거 10년 전 거 이거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거 나 애도 있어. 애들이 보고 나 뭐라고 하겠냐. 그리고 너 이거 그거 올리면 너 조회수 엄청 나가지고 나 이거 다 사람들 창피스러운데. 맞아. 나도 요즘 좀 영화 준비하고 그런단 말이야. 창피해. 아, 사람들 진짜 많이 보면. 네 조회수 엄청. 아유 씨. 아, 근데 내 거 요즘 조회수 잘 안 나와? 그래? 아, 그럴 거면 PC대학 가서 했으면 조회수 잘 나왔지. 조회수 안 나와? 아, 오늘 그냥 이게 우리끼리 처음 만들고 가. 와우! 감사합니다. 괜찮아, 상우랑?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피규어도 잘 안 보더라. 아, 피규어도 안 봐?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전자제품 하던데? 전자제품은 좀 잘 나와. 아,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10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를 소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0년이 된 거를 몰랐어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상훈이가 오늘 전화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10년입니다. 이제 8월 달에 1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요. 전화 딱 받은 순간부터 그냥 해야겠다.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상훈이가 그 감사합니다 의상을 들고 이렇게 오는데 1회 때 나갔던 의상이 검은색 턱시도였고 장화를 신고 장화에다가 색칠했어요. 그리고 일일이 라카로 다 뿌려서 핑크색 뭐 이렇게 해서 다 색칠했는데 나중에 다 벗겨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흰색으로 바꾸고 보타이다가 좀 귀엽게 하고 이제 태호 형이 볼터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볼터치를 다 하고 이거는 미취학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 눈에 이제 좋게 해야겠다 해서 변천이 좀 됐죠. 근데 그 생각이 나고 좀 뭉클했어요. 진짜 다시 만났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됐고 그때 개콘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늦게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랬더니 항의 글이랑 항의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시간인데 이거 좀 빨리 해달라. 앞에다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면 저희가 편집이 돼서 안 나오면 또 항의를 하셨고 이거 왜 안 나왔냐. 우리 애들 지금 울고 난리가 나서 영상 찍어서 올리신 분 계시고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20대가 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아직까지 이제 10대 후반 정도나 뭐 있으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아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이제 한 시대를 살았고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늙어가면서 나중에 저희가 20주년 때 만약에 함께 한다면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약에 초대를 하면 많이들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상훈이랑 태호 형 때문에 너무 좋은 경험했고 10주년 모여서 우리 다시 한번 호흡 맞췄는데 너무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고 안 아프고 안 늙어서 또 고맙고 하여튼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겼던 그런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네, 뭐 사실 뭐 상훈이한테 처음 전화 받고 감사합니다 10주년이래요 형님들 그러길래 저는 그 얘기 듣고 못 했거든요. 아 벌써 우리가 10년이 됐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아 뭐야 내가 그러면 10살이 더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뭇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10주년이라는 그 단어 자체 주년? 이게 저희한테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사실 뭐 상훈이는 이제 막내였고 저도 그때 한 2, 3년 차 정도 됐고 병철이는 저보다 동생이지만 선배예요. 지금은 이제 편하게 병철이 병철이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엔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했는데 10년 만에 코너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 기계처럼 연습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개나 쳐다보는 거나 이런 게 누가 짠 것처럼 하는 게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아 우리가 좀 잘 맞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역시 개그맨은 끝까지 개그맨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에피소드는 뭐 상훈이의 뭐 NG 이런 거 많았지만 사실 너무나도 옛날 일이어가지고 너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좋아했던 코너를 했는데 지금 저는 그런 코너를 좋아하는 아빠가 됐으니까 그게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네. 너희들은 젊어졌겠지? 아저씨는 늙었나? 어쨌든 그 꼬마 친구였을 때 내용 모르면서 TV 속에 멜로디 따라서 춤추는 장면도 영상으로 많이 보고 그때 당시 많이 누가 주셔가지고 봤는데 어른이 됐겠구나.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저씨도 10년 만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개그맨이고 그때도 개그맨이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아저씨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가장 젊은 날이니까 그 젊음을 많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 아무튼 개그 콘서트 10년 전에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정태호 또 우리 송병철 선배가 함께했던 그 코너를 기억해 주시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DM으로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데 다시 한번 소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선진 얼마 안 됐고 감사합니다를 한 지가 20년 된 거예요. 아니 원래는 이제 10주년 됐을 때 제 생각에는 그때 좋아하셨던 뭐 팬분들 뭐 DM으로 그때 어렸을 때 재밌게 봤어 하셨던 그 친구분들을 좀 모아놓고 모셔놓고 공연을 하려고 원래 준비를 했다가 시국이 이러고 좀 많이 길어지면서 사실 무관중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게 좀 제일 아쉽고 그래도 뭐 세 명의 호흡은 진짜 와서 그냥 바로 대본만 조금 짜서 잠깐 맞춰본 건데 그래도 뭐 호흡이 척척 맞아서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서로 믿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었고요. 관중이 없는 건 좀 아쉽네요. 제가 코너 장이 돼서 할 때는 제가 뭔가 끌고 가서 나서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막내 때 했던 코너거든요. 그래서 태호 선배나 병철 선배가 이끌어주는 대로 저는 이제 막내 입장에서 막 따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셋이 하니까 그 느낌이 그대로 가서 제가 선배들 믿고 그냥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와 약간 그때 그냥 그 기억이 그 몸이 기억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네요. 그때 제가 막내 1년차 개그맨 3월에 되고 8월에 이 코너가 되면서 신인 때 시청률도 너무 잘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 지금도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CF도 찍고 뭐 행사도 많이 다니고 패션쇼도 나가보고 진짜 신인 때 좀 너무 과분한 그런 인기를 좀 받아서 사실 지금도 그때 병철 선배, 태호 선배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죠.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코너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아저씨들 TV 보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 좋았지 지금 아마 인생이 이제 뭐 단맛쓴맛 막 겪고 있을 텐데 인생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생활하고 뭐라고 해줘 애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냥 TV 보면서 따라했던 그때의 개그맨 아저씨들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나름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때 추억으로 좀 많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상훈이가 팬관리 정말 잘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송병철 씨, 정태호 씨 하면 이렇게 딱 쳐다보고 네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이상훈이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한번 불러주세요. 이상훈 씨. 이상훈 씨. 와. 그만큼 맞아. 상훈이가 이 팬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짙어가지고
요거는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와서 와하 이러고 해줘야죠. 와하 아세요 상훈이가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팬분들이 오시면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상훈이 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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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선물을 여기서 어 감사합니다 나 그러면 저희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앞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예 객석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훈 씨 뒤로 돌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상훈 씨 불러줄게. 와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요즘에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마스크 때문에 아 쉽지 않은데 참 지나가. 어 이상훈 씨. 와. 어 감사합니다. 맞죠?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니글니글. 니글니글 이거 다 했었어요. 반가워요. 아는 척 좀 해주세요.